오래된 집 같다. 바로 제 취향입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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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예, 네. 아, 이거 지금, 이게 묵 쑤시는 거예요? 예, 예. 아, 지금 옅은 불에다가. 네, 센 불에 끓여야 돼. 센 불에요. 아, 이렇게 해서 몇 분이나 이렇게? 20분. 20분. 제가 할까요, 어머니? 제가 저어볼까? 저어보세요. 네. 이렇게 정성하고 마음을 담아야 돼. 음식은. 그죠, 어머니? 예? 네? 그래서 많이 안 하잖아요. 조금 해가지고 나 혼자 입고. 이렇게 하면은 몇 분이나 드시나, 이걸? 그렇다면 뭐 그것도 접시로는 나가는 것도 있고 서울에서 묵사발 나가는 것도 있고 학교는 그냥 대주고 없지요. 묵사발.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렇게 주소 맞으면 묵사발이 됐다고 그러잖아요. 그치요. 다리 아프게는 찍어주세요. 아니에요, 어머니. 괜찮아요. 이렇게 하다가 굳어지면 못 줬잖아요. 그래도 줬어야지. 아, 그래도 줘야 돼요. 묵은 덜 끓이면 못 먹어요. 매끼래야만 매끈매끈하지. 뭐라도 정성기를 가잖아요. 그럼요. 특히나 이 음식은 그래서 어머니 손맛이 좋은 거야. 식구들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정성 있게 하시겠어. 불에 올려놓고 적기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방법이 순식간에 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랍니다. 계속 져주시는구나. 어느새 찰기가 생겨 무거울 법도 한데 쉬지 않는 어머니. 인고 끝에 진득한 묵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. 이제 판에 부어 반나절 동안 굳혀주면 되는데요. 늘 맛있게 먹기만 했지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어지는 건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. 어머니는 묵 만드는 과정이 아무리 고단해도 자식들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으셨답니다. 농사 조금 뒤에 가지고는 애들 공부 시킬 수가 없다 하면서 시아버지가 너 나가라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애들 공부는 시키고 농사 뒤에 가서 쌀은 내가 갖다 줄게. 그래서 끊어버리 이제 서른 살에 서울 한 거예요. 서른 살 서울아가 이때까지 이제 애들이 출가식 있고 뭐 가다 보고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이제 가고 한 세월 다 간 거지 뭐. 묵은 매 끓여야 돼. 열 끓이면 흐물흐물해요. 이거 땅에 떨어져도 안 깨져요.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운 묵 쓰는 기술로 사남매 번듯하게 길러내고 모진 타향살이를 이겨낸 어머니. 평생 함께 장사를 해온 남편이 2년 전 세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가게를 접고 싶다는데요. 하지만 엄마 손맛이 그리워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쉽게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. 아, 이거 오래됐어요.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. 그저 손님들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시다는 어머니. 손님들이 어머니의 묵 다음으로 좋아하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향긋한 쑥향이 일품인 수제비인데요. 친정 의성에서 봄마다 직접 쑥을 뜯어와 반죽에 사용한답니다. 시골 가서 이거 보러 가가지고 큰 푸대기를 한 푸대기 따오지. 시골 가서 따와가지고 가져가 손질해가지고 살짝 삶아야 돼. 매 삶으면 누래지지. 살짝 삶으면 새파랗지. 옛날에 시골에서 쑥 가지고 조청도 해먹고 뭐 식혜도 해먹고 별거 다 해먹지.